그러면은 13분의 12 나누기 13분의 5의 경우도 보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3개, 그죠? 셀이 13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있는 건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합시다. 자, 원위치 하겠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13개니까 6개 하고 6개 그리고 얘기만큼이죠. 자, 13개 중에서 12개입니다. 12개가 오렌지색. 그럼 13분의 10이죠. 그리고 13분의 5라고 하는 것은 1도 이와야 되겠네요. 1도 왔습니다. 13분의 5는 이게 13분의 5죠. 그 13분의 5 속에 12 속에 5가 몇 개 들어가죠? 하나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가고 그래도 두 개가 남네요. 그죠? 이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거 있죠? 5분의 12잖아요. 그죠? 5분의 12와 같죠? 그러니까 5분의 12개가 들어가는 거죠.